그 무렵은 일제가 한국을 대륙 침략의 병참 기지화하면서 사상 통제를 위해 한국 신민화 교육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시기였다. 일제 강점기 교육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조선인이면서도 조선인을 부정해야 되는 교육인데 아마 가장 그 정점에 있었던 학교가 경기 중학교라고 생각이 됩니다. 경기 중학교도 사실 그 황민화 교육의 가장 그 모범 학교였기 때문에 그런 황민화 교육이 완전히 관철되는 그런 교육 과정을 갖고 또 여러 가지 학생들의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 학교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민족 사상을 말살하기 위한 황민화 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바로 경기 중학교였다. 그 결과 일본어 사용이 일상화됐고 학생들의 장식의 명률이나 졸업생의 육사 지원율도 높았다. 이 무렵 경기 중학교를 다녔던 김종설 박사. 당시의 경기 중학교는 군대나 다름없었다고 수뢰한다. 1940년이 되면서 교사들의 복장도 바뀌었다. 예복을 입던 사람이 군복을 입고 있는데 이 일본 전체가 나라 전체가 군국주의화 되는 거죠. 네. 일본 나라 전체가 변하는 것만큼 학생들에 대해서 변하는 거죠. 네. 이건 이때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근로봉사에 나가고 동원되고 이제 그럴 때입니다. 총동원 체제에 접어든 일제는 학생들에게 수업 대신 노동을 강요했고 언제든 전쟁에 동원될 수 있도록 군사훈련도 실시했다. 강상규도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. 일찌감치 장식의 명도 한 것을 보면 굳이 피하지 않았던 것 같다. 일본을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도망갈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정기적인 클래스가 없었어요. 근로봉사 나가고 네.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하자면 이미 일본이 패망의 길에 들어섰는 거예요. 당시 경기 공립중학교 교지를 보면 일제의 정책에 충실히 따랐던 학교 방침을 확인할 수 있다. 방학 동안에 고향에 돌아갔을 때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를 쓸까 걱정된다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교내에서는 물론 일상에서도 일어 사용을 강요했다. 1940년대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혹했던 전시총동원 체제입니다. 요즘 하면 전시체제이고 계엄령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쉽게 말하면.